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금별곰TV. 돌금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금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강다니엘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강다니엘이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 127주 연속 최다 득표를 기록을 했습니다. 최근 아이돌 차트 측에서는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집계된 8월 3주차 평점 랭킹 결과를 공개를 했는데요. 공개된 결과 강다니엘이 18만 7,721표를 얻으며 127주 연속 최다 득표자에 올랐습니다. 또한 스타에 대한 실질적인 팬덤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좋아요 수치에서도 강다니엘은 26,189개를 받으며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지난주 대비 3,000여개의 증가한 수치로 식지 않은 인기를 보여줬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1박 2일에 강다니엘이 등장해 화제였는데요. 지난 30일 오후 6시 30분에는 KBS2TV 1박 2일 시즌4가 방송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이날 1박 2일은 연정훈씨가 수박을 팔기 위해 강다니엘의 대기실로 향했는데요. 두 사람은 인사를 나눴지만 어색한 분위기를 떨치지 못했습니다. 강다니엘은 연정훈씨에게 얼굴의 한 분장에 대해서 정말 죄송한데 어인가요? 오인가요? 라고 물으며 어색한 분위기를 풀려고 했습니다. 이후에 연정훈씨는 사실 제가 나이가 많다 보니까 잘 몰랐다, 엄청난 인기를 갖고 계신다고 라고 말을 꺼낸 뒤 여기까지 왜 찾아오게 됐는지 구구절절 설명을 했는데요. 이어 연정훈씨는 수박을 사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강다니엘은 단번에 사겠습니다 라고 답하며 가격을 많이 올려야 할 것 같다 라며 종이에 가격을 적어 연정훈씨의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이에 연정훈씨는 수박 가격을 받고 오늘도 멋진 무대 보여주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사랑받으시길 바란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다 라며 마무리 인사를 전했습니다. 또한 이날 강다니엘은 12년 전 할머님의 심부름으로 수박을 사봤다고 화제를 꺼냈는데요. 이에 연정훈씨는 저는 2008년에 에덴의 동쪽을 찍고 있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강다니엘은 저 봤다, 할머니가 좋아하셨다 라고 반응했는데요. 두 사람을 보다 못한 PD는 연정훈씨가 앨범 낸 가수인 거 알았나 라고 말했는데요. 이에 강다니엘은 그건 몰랐다, 바로 찾아보겠다 라고 하더니 정훈 선배님의 곡을 2020년 버전으로 리믹스를 하면 재미있을 것 같다 라며 듀엣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1박 2일에 강다니엘의 출연으로 정말 크게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강다니엘이 베스트 아이돌 1위 자리를 꾸준히 지키며 건재함을 과시했습니다. 오늘 31일 베스트 아이돌 측에서는 강다니엘은 8월 4주차 투표 결과를 공개를 했는데요. 공개된 투표 결과 강다니엘이 20만 표 가까운 투표를 받으며 장기간 1위 명성을 유지시켰습니다. 앞으로도 강다니엘 꾸준히 응원합니다. 화제가 되었던 강다니엘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